및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 큰 절로서 인사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절로서 인사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하답으로 큰 영향을 받아서 항상 함께 엎드려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잠시 좀 서주시고요. 앞서 우리 허버 어머님께 오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이번 사회자가 선창을 하고 우리 여기 오신 대비님께서는 하답하는 그 형식으로 삼창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목을 지금 오른손 높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여기 오신 대비님 여러분께서는 하답한 형식으로 삼창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구미 경제를 살릴 후보 누굽니까 하면 허보 삼창을 힘차게 오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하나! 구미 경제를 살릴 후보 누굽니까? 하나! 구미 시민과 가장 친근하게 소통할 후보 누굽니까? 국민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누굽니까? 네, 대단님 고맙습니다. 오순 가족의 20년 정신 역시 힘이 묻어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정이 우리 후보에게 큰 힘이 오늘 되어서리라 생각하며 허보 구미시장 예비 후보님의 인사만을 정해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큰 박수 함께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급해도 지금 또 너무도 소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몇 분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연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전탁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인생 이모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수 송정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길 10평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학 원남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동기회장이신 손천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회장 지용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 애총 이한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영 대표님을 비롯한 최은영 우리 대표님, 박명숙 대표님, 전정일 대표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정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선 시의원으로서 구미 구석구석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어렵고 힘든 구미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물길도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구미시장이 되면 우리 시민이 뭐가 필요한지, 뭐를 해야 할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
말씀들을 경청하고 잘 해서 우리 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아까 우리 김낙한 존경하는 회장님께서 아마추어로게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연설문이 사실 그 밑에 하나 있는데 지금 찾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그 준비된 원고를 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기 전에 또 김지식 노인 참석하셨네요. 자유한국당 부미시장 출마 예비후보 후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 허복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위기의 구미, 분열된 구미, 잘 사는 구미를 함께 만들겠다는 구미 시민의 열정이 이 자리를 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2일 구미시청 열린 날에서 언론사 기자와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 번영 시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을 하며 지방의회 정치 20년이 생활정치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소통하여 구미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허벅이 어떻게 위기의 구미를 살릴 수 있느냐고, 허벅이 어떻게 굉장한 후보들을 제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골목 상권이 다 죽었다 LG 삼성이 빠져나간 후 상가는 문을 닫고 원룸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개업하기 바쁘게 폐업을 걱정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에는 일자리가 넘치고 행복했습니다. 구미시장 혼자서는 위기의 구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허벅이 만들어가는 구미의 꿈을 이룩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행복한 구미, 안전한 구미, 경제 구미를 반드시 실현하여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구미 국가공단이 열심히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기업체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꿈꾸는 구미, 허벅이 거리는 구미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섯 번의 구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뚝심과 추진력, 상신과 의리를 철학으로 삼아왔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 비록 부족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내주는 정치인, 언제나 현장에 있는 정치인, 그런 허벅이가 되겠습니다. 20년 생활 정치로 골목을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구미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구미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각 상권마다 젊은 청소년들이 공연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젊고 건강한
상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X 구미역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생존과 성장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 자본이 역외 수출을 막는 백화점을 유치하겠습니다. 중소대기업의 유치를 통해 5공간의 성공적 분양을 이루겠습니다. 신소재인 탄소섬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업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 당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의리 때문에 혼자 남아 외롭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허벅을 만들어 주신 분들, 다름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시민들입니다.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구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가 받은 은혜를 구미 시장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선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을 지켜주니 오산단독 20년 정치의 허보 부비장 예비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한번 허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여러분들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